포항에서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해병대 간부가 어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밀접 접촉한 부대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인원을 파악 중인데 이 부대 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해병대 1사단에서 부대 내 공사를 하던 대구 거주 50대 공사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와 밀접 접촉했던 해병대 군수단 소속 32살 A대위가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같은 해병대 군수단의 34살 B상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앞선 두 사람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병대 측은 부대 내 밀접 접촉자들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부대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대는 사실 확인 직후에 해당 인원과 접촉자를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를 하였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부대 출입 금지 조치 및 방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측은 부대 내 접촉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인원을 파악 중인데 감염 경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부대 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관련 확진 환자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2살 여성 확진 환자는 지난달 18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 방문한 교육생이고 북구에 사는 24살 여성 확진 환자는 지난달 16일 포항 신천지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항시는 신천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의 신천지 신도 1,701명 가운데 361명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다고 답해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조금의 뭐 증상이 있다는 사람이 361명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신 분이 85명이 있는데 우리 8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소재 파악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이미 폐쇄한 포항의 신천지교회와 전도센터 17곳 외에도 6곳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 조치했습니다. 주민신고 등을 해서 우리 어제 일요일 날 6개를 더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숙소가 3군데, 창고 1군데, 모임방 하나, 문화센터 하나하고. 지난 29일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포스텍은 이 확진 환자가 머문 제3공학관을 오는 6일까지 폐쇄합니다. 다만 포스텍은 이 확진 환자가 기숙사에 격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휴교는 실시하지 않고 대학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